어,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 잠깐 가야 될 것 같은데 후속 장관 인사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4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 조명균 전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 18대 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입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하여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연구소장, 전문 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국가 R&D 체제 혁신, 핵심 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남북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 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중요한 과제들을 유능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과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 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문제, 양성평 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 있었던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본관 인왕실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추경 예산... 문 대통령이 방금 전에 후속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속보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유영민, 다음 보시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조명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김영록,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현백, 이렇게 4명의 인물을 후속 장관 인사 내정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원래 좀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뭐 하여튼 내부적으로 워낙 이제 통일부의 잔뼈국은 이제 그 관료 출신인데,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때, 그때 이제 배석을 했었죠. 그때 아시겠지만, 그때 김정일과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 그 뒤에서 기록을 했던 아마 비서관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NLL 양보 파동 관련해서 그
기록물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아, 저 화면 속 그렇습니다. 조명균 전 비서관, 이거 후보자가 됐죠. 네, 그때 안보정책 비서관을 했었는데, 저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때, 그 국정원에서 이제 그 어떤 대화록을 공개를 하면서, 그 어떤 당시에 이제 그 재소가 돼서 1, 2심에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당시에도 조명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저 통일부 내에서도 뭐 장관 후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유능한 어떤 후보였는데, 사실 그때 그것 때문에 공직에서 사실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발탁이 되게 된 배경이 되겠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농림부 장관으로는 김영록 후보자가 임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김영록 후보자는 원래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전통 관료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고향이 이제 전남에 가서 행정부지사도 했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예. 이 원래 농림식품부 이쪽에 이제 장관 몫은 되게 호남 몫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호남의 농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적절한 인사, 또 특히 이제 행자부에서 공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6년간이나 이 그 관련 상임위에 간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아주 잘된 인사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4명은 그 지금까지 발표됐던 어떤 다른 인사들보다도 아주 적합하고 적재적소에 좋은 분들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후속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저 4명의 인물 면면은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